그래서 술토가 다른 오행들하고 당연히 어울리게 되면은 뭔가 좀 달라지겠죠. 자, 술토가 있는데 목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목극토를 하려고 합니다. 목극토가 어떻게 될까요? 자, 술 중에는 뭐가 있죠? 안에 약 화하고 금이 있잖아요. 화하고 금. 그래서 보면 뭐요? 토 안에 자갈들이 있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이거 다 금인데 자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화 같은 경우도 이게 끝나온 온기 같은 게 안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의 목극토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견고하고 단단하고 안에 뭔가 많은 것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목이 뿌리 내리기 어렵다. 자, 목은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이에요. 생명 또는 사람. 이런 것들에 연결시킬 수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도 되지만요. 동물도 가능합니다. 동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생명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극토가 잘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술토가 있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하고 잘못 어울리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힘든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고요. 뭔가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그 외부에서 외모로 풍겨지는 그런 포스가 남달라요. 이제 술토가 있으면은 목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목극토도 잘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근데 그중에서도 잘 되는 애들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묘목 같은 게 그런 게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만약에 화가 개입이 돼요. 화가 개입이 되면은 화생토가 일어나죠. 화를 술토가 보관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화가 안정된다. 화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약에 임술일주가 뭐 재가 이렇게 있어요. 병화 같은 게. 이게 재잖아요. 뭐 병정이 이렇게 있어서 사주에 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재는 술토를 만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재의 유동성이 있을 텐데 유동성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안정됐으니까. 돈의 창고가 있는 거랑 똑같고요. 유동성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돈이 계속 축적이 되고 막 이렇게 커지게 되죠. 자산이 축적이 가능해지잖아요.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진토 같은 운이 와서 또 술토를 충 해서 건드려요. 재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게 되고 안정성은 반대로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긴다던가, 내가 적금 들어오는 걸 깨야 된다던가. 그게 또 이제 편관으로 연결됐잖아요. 편관. 십성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재생살 된 거, 이런 게 이제 재생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갑작스럽게 돈이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획에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편관이니까. 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술토를 만나는 것이 안정을 취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술토가 아예 없다면은 화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죠. 화는 팽창하고 확장하고 늘어나고 막 그러는 건데 자유분방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양자역학의 개념이 화인데 동시다발적으로 막 관측되잖아요. 그 관측을 하지 않을 때는 어디에 막그 파동의 형태로 보이다가 관측을 할 시에 입자로 되잖아요. 그 마치 저도 옛날에 양자역학적 행동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안 보이면은 막 TV 보고 게임하고 이러다 보면은 공부해. 볼 때마다 공부하고 있어. 양자역학이잖아요. 관찰하면은 공부하고 있고 관찰 안 하면은 안 보이고. 그게 양자역학이잖아요. 화가 그 양자역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금이 되면은 이것도 안정이긴 한데, 세력적 안정이 돼요. 세력적 안정. 그래서 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안정성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 모든 토는, 사실 금은 모든 토를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토가 개입이 되면은 시간차를 만들어요. 근데 금의 시간차가 개입이 되면요. 고민하는 모양이 돼요. 금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사귀고 있던 관계예요. 오늘 딱 헤어지려 왔어. 그냥 오늘 무조건 헤어져야지 이러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얼굴 보니까 못 헤어지겠는 거지 이제. 여자친구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미안해. 다시 만날까 우리 그러면? 뭐 토가 개입된 거예요, 이거는. 금이 제 역할을 못한 거거든요. 하지만 술토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술토는 오히려 금이 확실하게 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런 시간차를 둠으로써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시간 고민을 살짝 하게 만드는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더 금의 작용을 해야 될것 같아. 하면 할수록 얘랑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오히려 금의 작용을 확고하게 해줘요. 그게 금의 세력적 안정이에요. 기적인 안정과 세력적 안정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세력적 안정은요, 더그 오행의 작용이 확실하게 작용을 하게 만들어준다. 너는 금이야 라고 해주는 거예요. 금이, 유금이 이렇게 있다고 한들, 지작용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술토가 개입되면은 넌 유금이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려주게 돼요. 이 토들이. 오행 강의할 때 했던 거 기억하시죠? 토는 각자 오행들이
자기 색깔을 더 뚜렷하게 해준다고. 만약에 화가 분홍색이라면 토가 개입된 모습 빨간색으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목이 초록, 연초록색이라면 더 초록색처럼 만들어준다고요. 혹시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토와 그렇게 뚜렷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술토가 있을 때 확실하게 금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토 같은 게 금에 개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반대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너는 목이야.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금토를. 금을. 그래서 각자 토마다 이렇게 개입돼서 사주의 판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 내년에 축토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축은 딱 보이죠? 수는 세력으로 안정을 하니까 야 너는 수야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이게 금의 고 역할을 하니까 금을 안정시켜주는 운이 들어온 거죠. 다 금수를 안정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 뭐예요? 목생화의 작용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운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이제 막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입문 강의를 했던 것들이 다 구슬 꿰듯이 한 번에 꿰어져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동안 막 다 구슬로만 존재했잖아요. 흩어져서.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한 번에 다 깨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깨지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깨워보세요. 그러면 또 수십 가지 이론이 막 또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금달, 수. 자, 수는, 원래 이 수는 토국수가 돼야 되는데, 이 토국수를요, 다 이상하게 해요. 이 지지의 토들은. 근데 오로지 술토만이 이 수를 완전 차단을 해요. 술토만이 수를 완전 차단한다. 물 셀 틈 없이 막는다. 그래서 우리가 쓰나미 같은 거 몰려올 때 오로지 술토만이 견고하게 막을 수 있어요. 다른 토들은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요? 수하고 막 섞여가지고 다 진흙탕 되잖아요. 오로지 술토만이 물 셀 틈 없게 이렇게 완벽하게 한 방울도 안 새게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행들이 이렇게 개입이 돼요. 술토에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